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 소버섯 불고기입니다. 여러분, 소고기는요, 600g이 조금 못 돼요. 한패 샀고요. 저는 찬물에 꼭 씻습니다. 씻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. 맛있어요. 꼭 한번 씻으세요. 왜냐면 핏물 때문에 잡다한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한번 깨끗이 씻었고요. 사과. 조그만 거, 사과가 많이 들어와서 배 일부러 안 사고 사과 넣어도 됩니다. 그다음에 양파 이 정도 되는 거 반쪽만 같이 갈 겁니다. 이거 갈고요. 그다음에 좀 얌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늘도 지금 오늘 버섯을 넣을 거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. 마늘 한 테이블 넣어줬고요. 생강은 조금만 쓸게요. 조금만. 곱게 얌전하게 여기다 넣고 이제 갈 겁니다. 우리 남편이 매운 걸 너무 좋아해요. 우리 사이도 좀 좋아해서 우리 사이 좀 먹이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오늘 청량을 불고기에 써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 모든 거에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.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요. 너무 귀여워서 혼났어요. 양파는 이제 간 거는 반만 하고요. 전 양파 좋아하니까 많이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. 좋아요. 이렇게 썰어서 넣으시는 거는 괜찮아요. 어떤 분이 어떤 질문 하셨냐면요. 제가 너무 귀여워서 한참 웃었어요. 그 배추전 하면서 제가 물을 많이 쓰지 않고 달걀 썼잖아요. 그때 해주신 질문인데요. 달걀이 고소하고 바삭거린다 그랬더니 부풀어 오르는 기능하지 한식에는 안 어울린다고 어디서 들으셨대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. 한식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요. 할게 천지예요. 달걀 가지고. 그래서 제가 댓글 써드렸는데요. 안 어울리기 왜안 어울려요? 한식에 할거 천지라니까요. 구절판에도 달걀 지단 붙여서 넣어야 되고 뭐 떡만둣국에도 달걀 안 어울려요? 떡만둣국에? 그럼 당근 보셨죠? 조금만 썰어 놓고요. 대파도 어슷어슷. 불고기 재릴 때는 이렇게 다진 파 써야 됩니다.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, 이제 불고기도 지금 저는 사실 한두번 씻었어요. 오늘 물이 좀 짤박짤박한 소불고기를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, 여러분 쉽게 하려면 저는 어차피 물을 넣어야 되니까 물을 좀 넣고 했고요.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조청인데요. 조청은 모든 요리에 어울려요. 조청을 저는 작년에 심심하면 만들었어요. 왜냐면 가마솥에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못해서. 근데 여러분 조청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요. 이거 냉장 보관해도 곰팡이 나요. 빨리 안 먹으면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청까지 하라 그러기 힘들어서 말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청이 너무 좋은 겁니다. 조청이 없으시면, 근데 조청은요, 또안 좋은 거는 단점이 많아요, 사실은. 건강에는 최고 좋은데 많이 달지도 않고요. 그예쓴 거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나와요. 조청 두 스푼 넣지만 안 달거든요. 설탕 하나 정도 해서 원래 이제 이렇게 먼저 해 놓으시면 좋아요. 그러면 소고기가 연해집니다. 요거부터 해 놓고 이제 다른 양념들 잠깐이라도 저도 둘게요. 잠깐이라도 이렇게 두고 그냥 여기다 믹서에다 다른 양념들 플러스 할게요. 매실청. 마늘하고 생강은 여기 지금 들어갔어요. 매실청 두개 쓸게요. 매실청 두 개. 간장. 여기는 간장으로만 간 맞춰야 되거든요. 한 4개 할게요. 지금 양이 많습니다. 네. 참기름 한 2개는 써야 될것 같아요. 2개 이렇게 써주시고요. 맛술이에요. 한 3개, 4개 써도 돼요. 4개 쓸게요. 후추예요. 후추도 은근히 많이. 후추 기호에 맞게 치세요. 이렇게 하셔서요. 사실은 재놓으셨다가 내일 하시면 좋아요.
그러면 충분히 연육이 돼서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거기다 대파, 반대, 하얀 부분만. 불고기 하실 땐 꼭 이렇게, 아까 이거 써시는 건 파란 거 쓰셔도 되는데 불고기 재일 때는 하얀 부분만 반대. 이제 이걸 다 부어주세요. 이건 아까우니까 물로 헹굴 거예요, 이따가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궈 놓으시는 거예요. 오늘 해놓으세요. 내일 쓰시려면. 그래서 냉장에다 딱 넣어놓으셨다가 이제 구우시면 돼요. 여러분, 무쇠팬 정말 좋은데요. 무거운 게 단점이에요. 근데 이 무쇠팬에다 하면 맛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무쇠팬 계속 쓰거든요. 연구이 대를 물려서 쓸 수 있고, 지금 팬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질문들 해서요. 나중에 제가 이제 리뷰할 거예요. 자, 고기를 저는 다 안 쓸 거예요. 오늘 세 사람만 먹어야 되거든요. 오늘 세 사람만 먹어야 돼서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을 좀 쓰겠다 그랬잖아요. 아까 믹서기에서 헹궈 놓은 물, 아까우니까 이렇게 좀 써주시고. 썰기는 많이 썰어 놨지만 이제 오늘 지금 먹을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요. 또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이 해놨거든요.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고요. 버섯도 조금씩. 오늘 버섯 불고기잖아요. 버섯을 제가 세 가지 하려다 그냥 두 가지만 했어요. 버섯을 많이 드세요. 고기보다도.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저는 물 좀 더 할래요. 이렇게 자기 기호에 맞게.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어 갈 때 후고추도 좀 넣어주시고 간을 좀 볼게요. 굉장히 싱거워요. 굉장히 싱거워서 네,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한우를 쓰실 때는 한우가 엄청 맛있잖아요. 다른 거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 한우가 아닐 경우에는 치킨스톡 같은 거, 맛선색 같은 거 좀 쓰셔도 상관없어요. 우리 식구들은 잠금이라서 맛없으면 절대 안 먹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. 거의 다 됐을 때 당근 좀 넣어주시고, 우리 사이 먹일 거니까 매콤하게 청양도 좀 넣어주시고, 이제 거의 됐어요. 조미료를 안 넣고 하느라고 맛없다 이런 거 설득력 없거든요. 안 들어줘요, 식구들도. 그러니까 맛없다 그러면 저만 속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. 안 어울리는 조미료도 많아요. 사실 표고버섯, 새우가루 어렵습니다. 아무데나 넣으면 안 어울려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넣는 그 천연조미료는요, 호불호가 별로 없는 천연조미료들이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아유, 매콤하고요. 고기 하나 먹어볼게요. 아직 연하진 않아요. 금방 해서. 여러분들은 놔뒀다 하세요. 아, 맛있어요. 아주 잘 됐어요. 네. 맛있는 버섯 불고기 완성됐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